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매달 받는 월급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올지 예상이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쓸수 있겠다, 이런 소비도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네. 쭉 나가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직장을 다니면 그게 가능한데, 뭐 프리랜서 혹은 뭐 자영업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뭐 월급이라는 사실 개념이 없잖아요. 뭐 제가 아는 뭐 프랜차이즈 설빙이라는 프랜차이즈는 뭐 여름에 한때 다 벌어서 1년 걸다 벌고, 겨울에는 그냥 이제 거의 손님이 없다고 네. 하던데, 그렇게 고정 수입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 관리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돈 관리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내가 없죠. 네.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이건 어떨까요? L 대기업에서 예전에 월급이 어떤 식이었냐면, 200, 400, 200, 400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요. 홀수달, 짝수달 월급이 달라요. 예, 그럼 200, 400, 200, 400이면 PD님은 월급을 얼마로 생활하시겠어요? 아, 200, 400. 200이라 생각해야죠. 예,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400의 삶의 질을 맞춰요. 네, 그러니까 늘 돈이 부족한 건 거예요. 그럴 때는 PD님께서 현명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200으로 맞춰놓고 추가로 들어온 그 돈을 순통자금이라고 여유자금으로 쓰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좀 현명하게 가야 되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식당, 식객로드 이런 거 해서 대박나셨던 사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추천드린 게 뭐냐면 테이블별로 목적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 네. 예, 그러니까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다라고 할 때, 1번, 2번 테이블은 인건비예요. 예, 그러니까 1번, 2번 테이블로 들어오는 입금액은, 그러니까 대충 보면 1년, 2년 이렇게 장사를 하시다 그쵸. 보면 이쪽 자리에 앉은 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평균이 나오니까 그쵸. 본인이 지출하는 인건비 평균에 맞게끔 하는 그 테이블을 계산을 해놔서 이건 식자재, 이건 인건비, 이거는 뭐 관계되는 공과금, 세금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별로 구분을 해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제어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통장이 다 다른 거예요. 1, 2번 테이블 통장하고요, 3번 테이블 통장이 달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놔서 범주를 벗어날 때는 꼭 누군가와 상의를 하고, 예, 그건 이제 제가 막 이게 구박을 하고 그랬거든요.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바가지를 긁을 수 있게끔 하는 그 경계선을 두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해주신 설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즌성 하는 그쵸. 데가 제일 큰 데가 스키장이거든요. 예,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즌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그 시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지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 수입으로 돈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뭐랄까,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지하기 위한 월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1년 그 생활비를 딱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이라는 통장을 따로 둔 상태에서 두고, 그러면 이거를 쭉 12개월이 나눠지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로 벌어지는 것들은 이제 그때 계획했었던 여가 아니면 물품 구입 아니면 뭐 그런 식의 형태로 해서 좀갈수 있게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되게끔 돈을 쪼개놓는 게 제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트 가서 대용량 큰 음식을 샀는데 이걸 한 번에 먹을 수 없으니까 제 아내는 사오면 이걸 다 팩에다가 조금 소분하거든요. 그래서 냉동실에다 얼려놓고 그때 꺼내 먹듯이, 그러니까 많이 벌게 됐을 때는 이 돈이 다내 돈이 아니라 다음 달내 돈, 다다음 달에 내 돈이라고 해서 사람을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면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현금 흐름에도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현금 흐름에 무슨 패턴이야? 이 생각이 드는데,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이제 뭐랄까, 돈이 입금이 되면 이게 다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쓰고 싶을 때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내가 쓰는 것도 다내 자유지라고 생각을 그쵸. 하지만 이 부분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되더라고요. 미래의 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뒤, 20년 뒤에 제가 와가지고 어떤 늑수리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뒤통수를 한대 치면서 너 자꾸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누구세요? 내가 미래의 너다. 막 이런 식의 드라마 같은 것도 한번 장면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상태에서 현금을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 자체도 지금 있는 돈을 다내 돈인 것처럼 계산하기보다 이것을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시기별로 해서 나눠 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뭐 TV, 뭐 100만 원짜리 TV를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할때 당장 지르게 되면 아내가 되게
예, 한숨을 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전 적금을 드는 건 거죠. 이거를 몇 년 뒤에 살까? 그래도 너무 뒤는 그러니까 3년 뒤에 사고 싶어 라고 하면 100만 원을 이제 3년, 36개월로 나눠서 적금을 든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돈 자체에 대한 것들을 좀 쪼개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세금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대출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을 다 아시니까 그런 것들도 따로따로 먼저 계획을 하셔서 그러니까 있는 돈 다 쓰는 그런 옛날에 저 같은 버릇은 갖지 마시고 그렇게 좀 계획적으로 쪼개놓자라는 취지로 적어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게 이제 뭐 그렇게 먼 미래를 상정해서 이걸 달성하기 위한 돈들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패턴이라는 게 그 현금 흐름 패턴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매주, 매달 계속 쓰는 걸 이제 고정 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돈을 모으다가 계속 실패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즌성 지출입니다. 예, 그러니까 책 뒷편에 나와 있는데, 네. 12개월로 나눠가지고요, 칸 12칸으로 나눠서 월별로 내가 어떤 걸 지출하는지를 써봤어요. 예를 들면, 1년에 한번 내는 자동차. 예, 보험료. 그 뭐 수십만 원 나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아이들과 방학 때마다 이제 드는 돈들, 그쵸. 휴가 때 나가는 돈. 그다음에 아내 생일을 또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 우리 장모님, 장모님 이렇게 다 챙겨 드려야 되는 그 시즌성 그 추석 때 나가는 돈, 설에 나가는 거, 크리스마스 행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들로 해서요. 그 흐름 자체를 월별로 한번 쪼개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돈이 아니라 매년 나가는 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8월인데요. 8월이 제 아내 생일 있고 네. 저희 큰딸 생일 있고 네. 그때가 방학 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저 휴가 시즌에다가 네. 그렇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게 쉽게 나가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면 꼭 카드 할부를 많이 쓰게 되니까 저는 7월에 적금을 드는 거예요. 오. 그때 200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되는 적금을 7월에 들어 놓고요. 7월 말에 240 만기가 오는 거죠. 네. 그럼 만기 액으로 8월에 현찰로 현 체크카드로 쓰게 되면 카드 할부 없이 그 이벤트 자금들이 사용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 이벤트들에 대한 예, 대비를 해놓는 그런 현금 흐름을 준비해놓는 건 어떠실지 예, 싶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려 하지만 저축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덜 벌어서 그래요. 일단은 덜 벌어서? 덜 벌어서 이게 가장 현실이 소득이 작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필수 생활비가 높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OX 지출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이 꼭 있어야 되는지 파악하고 내 지출이 과하구나 적당하구나라는 판단을 해서 과하면 절약을 해야 되고요. 적으면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커리어 관리를 하면서 이제 취업 컨설팅을 또 하다 보니까 네. 열심히 한다고 더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 컨설팅 쪽인데 이쪽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돈 조금 버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네, 그렇죠, 예. 이게 직업의 차이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달라요. 그때 그 연극하는 친구도 그랬었고 가수 준비하는 친구도 그랬었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과는 약간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생활을 위한 생존을 위한 지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예 그리고 이만큼 내가 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현명하게 생각한 후에 예 그리고 지출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가 파악이 안 돼서 저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되게 절박하다라고 해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절 찾아오신 거예요. 아, 나 진짜 너무 절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아낄 테니까 내가 관리 비용도 주고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관리해줘라 라고 해서 되게 빡빡하게 제가 계획을 세워드린 여자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잠수를 타셨거든요. 제가 너무 빡빡하게 하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신가 했는데 3개월 있다가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다시 깠는데 빚이 더 늘어난 거죠.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자기를 위로해야 돼서 백을 몇 개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텐션과 예,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너무 빡빡하게 계획을 잡지는 않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또 다르니까 네. 그걸 남겨둔 뒤에 얼마 정도가 있는지를 파악하신 뒤에 투잡을 결정하시거나 직업을 바꾸시거나 예, 아니면 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작가님 진짜 빡세게 하셨나 보다. 저는 제, 예, 저 정말 네. 아, 진짜요? 그렇게 쌀값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아, 그래서 이제 저축을 그래도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아, 네. 네. 이 시스템 결국 계획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의지라는 게요. 진짜 강하지만 진짜 약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절박했고 어떻게든 이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또 한순간 또 멘탈이 흔들리면서도 무너져버리는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겪으면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완성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의지, 제 멘탈, 제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게 시스템이더라고요. 그 제가 뭐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 건 거죠. 나는 하기 싫지만 자동이체가 되어버리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써야 될 돈이 이미 자동이체가 되어 있어서 애써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눈 딱 뜨면 자동으로 네, 가야지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게 이제 OX로 구분해 놓고 ABC로 나눠 놓고 12개월로 나눠서 예, 관계되어 있는 적금도 들고 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월급 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뭐 몇 퍼센트가 적금으로 거죠. 바로 가게 네. 빼놓고 이제 그 안에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네. 그런 게 이제 시스템이 되겠네요. 네. 그,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청약통장. 아, 청약통장이요? 네. 일단은, 네. 저는 없앴습니다. 아, 이번 네. 코로나 시기 없앴습니다. 아, 네. 왜 없애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일단은, 이제 금리가 일단 너무, 좀 별로 높지 않다. 이 생각을 네.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이 청약 당첨되기가 한 대 별당입니다. 아, 네.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되는데 내가 굳이 갖고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해지하고 네. 주식을 샀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청약통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그 청약통장에 은행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청약통장에 대한 먼저 기본 기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의 부모님. 저 청약통장 없앴어요 하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욕하지 않았어요. 그걸 왜 없애냐고. 네, 그걸 왜 없애냐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들이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청약통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그 저희 IMF도 그렇고 저희가 돈이 너무 없을 때 대한민국의 저축률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청약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저축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방안들을 좀 마련해봐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사는데 도움되는 통장을 만들어봐 해서 완전 대박 히트를 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축률을 늘리기 위해 이율도 더 높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혜택도 되게 많이 주고 해서 저희 어른들은 청약통장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율이 현실적으로 낮아지게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예전에는 뭐 대가족해서 여러 명이 집 하나를 갖고 있던 그쵸. 시절이 핵가족이 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집이 또 이제 자산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집이 점점점 부족한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빈집들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100채, 200채씩 갖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산으로 일어나면서 집이 결국은 이 돈, 자산이라는 게 되면서 조금 방법이 달라진 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제도 같은 것도 조금 더 강화되고 집을 얻는 것들은 조금 더 어려워지고 편법을 쓰는 사람이 오히려 집을 사기 쉬워지는 안 좋았었던 시기들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개인적인 그거는 저는 이렇게 로또라고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또라는 것도 구입을 해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당첨될 확률이 너무너무 미약하지만 어쨌든 사야 당첨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약한 확률이라도 나는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청약만한 거는 없는 건 거거든요. 그리고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30회, 60회 이상의 돼야 1순위가 되는 부분이어서 또 네. 시간에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D님처럼 현명하게 투자를 통해서 본인이 그 돈을 잘 보시니까 직접 나는 그 돈을 모아서 사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청약을 통해서 현 시가보다는 조금 더 낮게끔 내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입장권을 하나 쥐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예전 어른들처럼 맹신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아니 이제 그 뭐 잘 번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정부에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가 자꾸 막으니까 이제 분양하는 게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로또 청약이란 말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 불황기에는 너도 나도 안 살려고 그러고 네. 청약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네. 뭐 내가 집값 떨어진 게 보이니까 네. 그런 이제 약간 사이클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그냥 불황기에 내가 살면 되는 건데 네. 이거를 몇 년씩 이거 청약 좀 채워가지고 갖고 간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는 없앴거든요. 근데 이게 네. 갖고 있는 자산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시냐면 네. 그분도 청약통장을 없애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현찰을 모으고 있어요. 네. 경기는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집이 매물로 많이 나올 그쵸, 거예요. 예. 그러면 현찰을 가지고 집을 쓸어 담는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청약통장은 필요 없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이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확률은 사실 지금은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내 거주를 목적으로 한 그런 청약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거는 꼭 갖고 계셔서 그리고 또 다가구,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땐 여러 가지 또 가산점이 있고요. 그쵸. 청약도 그 청년들도 가산점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장권 형태의 걸로 가져가시고 그 자산을 조금 좀 현명하게 불리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피디님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작가님께서 이제 뭐 이제는 뭐 돈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은 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좀 불편한 단어들이고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해보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기는 해요. 대출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저에게 빌려오는 거. 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도 계속 부족한 이유가 네. 과거에 제가 너무 많이 땡겨 쓴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예.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건 딱 그런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 그거 아시죠? 딱 2년 전 딱 그랬을 텐데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네. 대출 받아서 집 살까? 아, 그쵸. 예. 예.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현 상황에 맞게끔 그냥 집을 마련할까 했을 때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두 배, 세 배 막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었었고요. 현 상황에 맞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은 상황이었어서 이때 땅을 치면서 후회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대출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 미래의 저로부터 땡겨오는 부분이어서 언제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저가 어저께 통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축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꾸 독일로 보내달래요. 네,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 대박이다. 네. 네. 근데 그분의 갖고 있는 돈 형편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아이가 너무나 축구 클럽에서 추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못 해놓게 되면 많은 이자를 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당장 염두에 두시지는 마시고 급할 때 미래의 나에게 빌려 쓸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신용 관리를 잘하자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책에서 이제 대출이 필요하지 않을 때 대출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공부를 하고 대출도 공부가 필요한 거죠? 대출도 아마 지금 돈 관리하는 책 중에 대출 부분 써놓은 책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써놨었던 건데 일단 대출이 필요 없을 때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네.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건 내 상황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아지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따질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안 좋은 조건에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자꾸 대출 보이스피싱에서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급한데 욕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런 건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최적이구나 라는 형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정신 상태일 때 안정적인 생활 상태일 때 준비가 되어져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덜 필요할 때 미리 공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 거고요. 조건 자체도 그 쿠팡이나 물건 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물건인데 그 마켓마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여유롭게 사면 조금 더 저가로 선택할 수 있듯이 대출이 딱 그렇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을 찾는 방법은 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내 상황에 맞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당장은 갚을 수가 있는데 정년이 2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네. 2년 이후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집 차압당하고 한 그런 분들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갚을 여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OX 지출에 5를 제외한 남은 돈으로 상환이 가능한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대출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수익에 대한 자산에 대한 비율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갚아나가는 건 이 5를 제외한 이 부분에서만 제가 갚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을 파악한 예, 그 여력만큼만 대출을 받는 게 예,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될 대출은 어떤 대출들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쉬운 대출을 예, 말씀드리는데 제가 돈에 대해서 너무 몰랐을 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이게 넣었는데 네. 거기에 50만 원 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 뭐지? 하고 해서 한번 빼봤는데 정말 현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전 통장 잔고가 없었는데 50이 나온 네. 거예요. 이게 현금 서비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쉽게 받는 거잖아요. 그쵸. 누구의 눈치를 본 것도 아니고 쉽게. 그런데 이게 제 신용등급을 엄청 깎아먹고요. 이자율도 되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대출에 가장 안 좋은 건 쉬운 방법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드립니다. 이건 나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물어보고 질문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2금융에서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오케이 예, 오, 예, 그런 막 운맨 막 이런 데에서 지금 쉽게 하는 대출들을 저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출을 받아봤었는데 네. 거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되게 쉽게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KB 우리은행 신한 가갖고 대출을 받으면은요 모르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질문도 많고 뭐 관계되는 연대보증인부터 해서 하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 귀찮은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쉬운 거를 오히려 예 밀어내시고요. 최근에 저도 보이스피싱 당했거든요. 예, 전화를 딱 와서는 네, 네 어떠어떠한 이유로 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바쁘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은 다음에 바로 그쪽에 전화를 해봤죠. 카카오뱅크였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전화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율이 너무 좋아갖고 전화를 해보니까 네 역시나 가짜. 그러니까 좋으면 경계하시고요. 예, 쉬우면 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될 대출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쉬운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내가 지금 바꾼 대출보다 훨씬 더 좋은 대출 네. 내지는 이제 간편하게 뭐 복잡한 서류 이런 거 없이 네. 바로 딱 주는 대출 네. 이런 거는 피해다 이런 말씀이시죠? 좋아 보이면 일단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로또 없이 인생을 역전하려면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써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돈 얘기랑은 상관없는 커리어 관리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입사원들 그리고 그 공무원분 중에 이제 신규 공직자분들 이제 강의를 예, 종종 가는데 그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돈 모으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는 것들하고 주식, 경제부 기자였으면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방법보다, 자기 몸값 올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투잡, 쓰리잡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또라고 하는 거는 1억 천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기다려야 되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인데 그런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내 모든 것을 계속 거는 것보다 확실한 것에 거는 게 더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 몸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입사원 때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을 잘하게끔 해서 빨리 퇴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전문성을 확보를 하면 그 여유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 여유 시간에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걸 또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 일을 대충대충 하면서 다른 돈벌이가 보이신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좀 배제하시고 내가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그러면 전 눈치 없이 빨리 정시퇴근이 가능해지고 정시퇴근 한 다음에 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추가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제 몸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확천금보다는, 내 가치에 투자하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테크는 결국 나이가 하는 거네요. 그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나 뭐 부동산, 코인 이런 거에 일단 눈 돌리지 말고, 나에게 가장 먼저 투자를 하고, 네. 거기서 남은 잉여 자금을 이제 뭐 주식이나, 네. 뭐 집이나, 코인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지 네. 가장 바람직한 재테크의 모습인가요? 그 바람직한 재테크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금하면 돈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모이진 않을까요? 안 모여요. 네. 안 모여요? 안 모여요. 네. 이상하게 쓸 일들이 생겨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모을 때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일단 고정 지출로 안정적인 지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스팟이 있어야 돼요. 고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다가 팍 뛰는 수입이 한번 있고 어느 정도 돼 있다가 팍 수입이 생겼을 때 그래야 제 자산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확천금만 기대를 했을 경우에는 네. 이루저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광을 캐다가 네. 결국은 90cm를 남겨두고 포기를 했었던 그런 예. 뭐 동화 같은 이야기가 네, 있듯이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내 몸값을 키워서 안정적인 내 가치를 내 월급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는 여력에 추가 소득을 만들므로 해서 결국은 내 보유 평균 자산 자체를 늘려가는 거 예, 그게 필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네. 말 있으실까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저 PD님 팬이어서 네, 이쪽은 안 보고 자꾸 여기만 봤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겪지 않으셨으면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현명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작전을 세웠지만 그것보다는 꾸준함 가운데에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같은 시행착오보다는 꾸준한 전문성을 가지신 상태에서 현명한 돈 관리, 그 후회되는 지출을 줄이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분명히 원하는 것을 나중에는 더 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너에게 저자 김도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